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노아라는 말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많은 이 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하고 강포하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은 다 썩어 있고 부패해 있고 강포하고 포악한 그런 상태였지만 노아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포악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소멸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노아만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그 가축의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그죠? 되새김질 하는 그런 가축 아닙니까?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일까요? 네,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쪽 굽과 이쪽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내 삶과 저 세상의 삶이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함께 부패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짐승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노아는 그 땅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배를 지어서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너 가족과 또 내가 명하는 그 동물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300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1규빗은 45cm 내지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방주의 길이는 150m 정도 됩니다.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깁니다. 네, 근데요, 그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과 새들을 이렇게 식기 위해서 굉장히 넓고 큰 그런 배가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노아 당시에 그런 큰 배가 존재했을까요?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즘 들어서 수많은 이물류가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말 많은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실어서 옮기기 위해서 큰 배를 건조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톱으로 쓸어서 목질을 해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해서 당신 뭐 하냐고 지금? 예? 길이가 150m가 되는 그런 배를 짓고 있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배를 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배를 지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간 오랜 시간 이렇게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의 건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노아를 도와서 함께 배를 이렇게 나무를 썰고 이렇게 나무를 베고 못을 이렇게 쳐서 또 이렇게 그 구조로 물을 만들고 역층을 또그 길이가 150m가 되는 그 배에 역층을 다 만들어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대역사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누가 도와줬을까요? 저는요,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배탄 사람이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일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배를 짓는다. 배를 만든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왜 배를 만드냐고. 홍수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 다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지 못해서 다 멸망시키시려고, 날들어,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농담하는 거냐, 지금? 지금 농담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을 준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이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비웃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의 삶을 비웃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웃음이 있습니다. 아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심하게 하는가? 어떻게 매일 그렇게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 너 어떻게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니? 아이고, 참, 이렇게 자유도 좀 누리고,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뭐, 교회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광신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교회 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노아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150m가 뭡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으시려고 150m입니까? 100m만 합시다. 아휴, 저도 피곤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이거 만들려니까 너무너무 힘겨운데요. 100m만 하시죠. 여러분, 노아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준행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아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서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과의 좋은 관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과의 바른 관계,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삶, 아무런 의미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삶 대신에 이 땅에서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멸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복종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노아 이름이 바로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우습게 생각을 했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도 그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아마 노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은 그 배에 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배에 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그럼 바다에서 헤엄치면 그게 참된 자유입니까? 배에 갇혀 있으면 그게 여러분 부자유한 일이고 배의 규칙에 따르고 배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얽매이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어디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헤엄치면 그게 참된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참된 자유는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참된 안식은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친다고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은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비웃음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축구 뒤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아멘. 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 구원에 속하고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선을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가 이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할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시간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그 심판과 주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과 함께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 땅과 함께 불로 심판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시는 심판을 위해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보시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노아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과 바른 삶을 살아서 주님의 그 심판의 시간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그 내용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건조하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완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아직까지 저렇게밖에 안 되나? 왜 저게 말씀이 이렇게 삶에 실천이 안 되나? 왜 저렇게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까? 제가 외람되지만 신학교에 가서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컨닝을 해요. 내가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참 야, 저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학교에 와서 큰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내가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즘은 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황자들, 원한이 넘치는 자들, 불만 불평자들, 억울한 자들, 사기당한 자들, 정말 정말 이 마음속에 이 악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에게 정말 멋진 신사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땅에 제일 어렵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그런 불평불만 문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것처럼 보이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겠죠. 네. 이 땅에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싸웠겠죠. 목소리 높이면서 해댔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공동체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정말 다윗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마 많은 낙심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교회에 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에 옵니다. 병자들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만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 오신 우리 분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인지 모릅니다. 아마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어요.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의 투성입니다. 이야,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문제 연속입니다. 바울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겁니다. 쓰는데요,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보면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참,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1장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백성이여, 이렇게 그들에게 불러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막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해진 사람들 얼굴을 내가 보기 싫은데 쟤 꼭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여러분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지. 내가 조금 참아야지. 아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오늘은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주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요, 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 노아는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의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우리도 그 길이, 그 완성되어 가는 그 길이 어렵고 멀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둘람굴의 그 다윗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까칠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뭐 그게 사실 뭐 잘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좀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품고 그렇게 좀 용납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조금씩 뭐 제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용납함과 참아주는 그것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잘하게 하시고 가지치기를 또 하시고 해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방주를 건조하면서 보내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참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이 그 인내와 이 믿음의 삶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바울이 고면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준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 경주를 우리가 잘 마쳐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예? 절제와 거룩이 주릉주릉 열매가 열려야 될 텐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한숨과 낙심과 원망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주의 구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그 사람은 그 고민하는 그 자체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받고 싶다는 개념 자체가, 소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자체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더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곳까지 가야 합니다. 저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갈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수고하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아, 이제 내 옆에 와서 쉬어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내 옆에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건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우리 동산 예수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께 귀히 여김받고 귀한 상급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한번더 간절히 축원합니다.